네. 아유, 오늘 저도 옆에서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뭐 이제 저희가 워낙 그 같은 협회 소속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너무 친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네. 네네 이렇게 서로 존대하면서 또 우리 결렬태견협회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존대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오늘 이제 그 전편을 보신 분도 있지만 네. 이 영상부터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선생님 앞에 보시고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결렬태견협회 수원에서 지금 택견하고 있는 선생 조재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이제 뭐 택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택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우리 택견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택견은 그고 송덕기 스님께서 저에게 남겨준 서울의 전통 무예고요. 지금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고 유네스코로도 지정되어 있는 우리의 전통 무예입니다. 야, 그렇죠. 아,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맞습니다. 네, 세계가 인정한 전통, 한국의 전통 무예죠. 아, 근데 그 이제 이 택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택견의 단체가 좀 여러 군데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단법인 결렬태견협회 소속 전수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사단법인 결렬태견협회는 어떤 단체고 또그 어떤 목적으로 택견을 지금 전수관에서 지도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단법인 결렬태견협회를 지금 계승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옛날 서울 택견계승회라고 해서 할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택견 단체를 지키고 계승 발전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송덕기 스승님께서 뒤에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조재영 관장님은 언제부터 어떤 네. 계기로 택견을 수련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전 대학교 때 2007년도인데 처음 택견을 배우게 되었는데 대학교 때 우연히 OT 때 한복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택견하는 걸 보고 저게 뭐지? 그러고 갔는데 맨 처음에 한복 입은 게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놀러 갔다가 치킨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우리 택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 먹을 거에 아, 약한 거. 네네네네. 예, 그래서 갔다가 시작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송덕기 스승님의 발자취를 잇고 싶어서 졸업 후에 송덕기 스승님께서 하신다는 택견을 찾아서 사단법인 결렬태견협회에 찾아가서 다시 기본마당부터 해서 익히기 시작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조재현 선생님은 저희 이제 그 결렬태견 그 하기 전에 또 다른 그 데서 먼저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안동대학교 택견연구회라는 곳인데, 그 택견연구회라고 해서 대학생분들께서 만드신 동아리인데, 특정 단체 택견보다는 택견 자체를 연구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간이셔서, 네. 다양한 택견을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보시는 공간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대한택견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충주 택견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결렬 택견을 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나중에는 뭐 각자의 단체 가서 하셨는데 저는 뭐 결렬 택견을 선택해서 졸업 후에는 가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예, 정말 맞습니다. 다양하게 그 택견의 주류 세 단체의 택견을 예. 교류해 보면서 잘 이렇게 택견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억이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택견을 하는데 좀 바탕이 좀 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감사합니다. 어떤 한 특정 단체에서 딱 시작을 해버리면 네. 거기 단체에 이렇게 파묻히게 되잖아요. 이제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는데, 예. 아무래도 시작할 때뭐 이렇게 그세 단체의 택견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고 또 사실 이게 이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이제 성향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택견과 이 택견과 이 택견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한테 가장 맞고 또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몸짓을 찾아서 할수 있었던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 결렬태견협회에 파묻혀 있지만, 네. 그럼에도 아까 말씀했던 그 경험 때문에 제 다음 세대 아니면 지금 앞으로 태견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택견으로는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때의 기억이 아무래도 좀 도움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재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당연히 결련택견협회 소속 뭐 시합도 이렇게 나가지만 예, 또 이제 그 다른 단체의 시합이 있으면 또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금 그렇게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교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저는 당연히 결련택견협회를 지키고 계승하는 거를 지키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거나 택견했던 분들은 다 제 선생님이고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옛날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들, 저 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자는 입장이라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죠. 사실 이제 뭐 저희 단체의 택견을 보급하고 지키고 뭐 계속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택견 단체들 간에 서로 어울리면서 화합하고 앞으로 이제 상생이 되게 중요한 화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생에 있어서 우리 조재현 선생이 네, 우리 조재현 선생님이 그 되게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후학들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 드네요. 다 선생님 끌어주셔가지고 우리끼리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조재현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러면 이 수원전수관을 그 맡아서 지금 보급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예전에 사범생활을 했다가 제가 그 이후로는 택견을 그만두고 원래 다른 업을 했다가 저희 원래 계셨던 김재강 선생님께서 그 전주로 내려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전수관을 지킬 다음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2018년부터 제가 이 공간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제가 쭉 지키고 있는데 네. 지키기 시작한 다음부터 바로 가시다시피 그 그렇죠. 예. 그렇죠. 코로나로 아예 예. 뭐 이거는 뭐 이제 우리 택견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뭐 그냥 전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그 시기를 겪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더군다나 또 택견은 사실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좀 뭐랄까 좀 마이너하고 맞습니다. 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송덕기 선생님의 택견을 네. 보급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을 잘 지켜주셔서 택견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 끌어주셔서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잠깐만. 자 그러면 네, 이제 아마 그 지금 이제 다음 질문이 택견 보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그거 말고 또 특별히 또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택견을 보급하면서. 택견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선생님께서도 지금 일선 활동하시고 전수관 활동하시고 더 잘하시겠지만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부딪히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 간의 감정 문제 아니면 사람만의 믿음 문제가 제일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제가 전수관 활동을 하고 택견을 지키는 일은 그거 이상으로 고마운 분들 감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택견은 무엇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저에게 택견은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능력이죠. 우리 조재현 선생님은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우리 결련택견협회 안에서도 대단히 모범적으로 전수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그 모범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전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택견 시합에 나갔을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무술은 성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조재현 선생님이 수원전수관을 이끌면서 수원전수관의 그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죠. 예.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택견을 사랑하고 택견을 너무 좋아하고 예. 그런 게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뭐 택견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 정말 택견을 좋아한다 라는 그 말의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조재현 선생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 공간을 지키고 싶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공간을 지키게 된 계기도 이 공간에 있던 아이들이 조금 더 이 공간을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 이 공간에 있을 때 당연히 다 잘하고 좋아했지만 이 공간을 싫어하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저는 다른 지역의 모든 친구들이 택견을 잘하고 좋아하겠지만 수원에 있는 친구들만큼은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무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표현을 많이 하는데 후원에 택견하는 친구들은 이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거에 대한 제가 끌어줄 수 있는 선생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근데 우리 조재현 선생님이 확실한 그런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수관에서 수련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그 성인분들도 조재현 선생님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하나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게 제가 지금 택견을 하고 있고 이 공간을 지키고 있지만 이 공간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그 위에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고 끌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거를 바탕으로 갈 수 있기를 진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네. 자,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면서 우리 또 우리 수원전수관 유튜브 채널이 있죠? 좋아요, 구독. 네. 아, 그거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후원택견 저희 유튜브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재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 정통 택견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그 수업 시간에도 다 지도를 하고 계시고 그 실제로 하는 것들을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올리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견 기술, 택견의 기초부터 좀 고급 기술까지 정말 좀 정통 택견의 기술들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수원 택견 채널에 들리셔가지고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선생님 오늘 너무 긴 시간 또 시간 내주시고 또 즐겁게 이렇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배탈만 아니었으면 네. 참 더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배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력이니까 여러분들 네, 그걸 감안하고 얼마나 좋은 실력을 갖고 계신지 아닙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